누가 오길래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아, 나 어? 추워 죽겠는데 아니면.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I'm so happy.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해나올 수가 없어.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어, 이런 안무팀에도 웃지 않고 노래를 하다니.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나 윤선 생각하면은 손님들이 아주 신나셨네. 자꾸만 신성이 뛰네요. 아주 막내 환영이 대단한데요? 어쩐 일이에요, 이 대박자. 애청자예요, 6시 내고야. 그래서 보고 있는데 형 두 분께서 이렇게 새참을 먹는 게 많이 먹지. 새참 좀 좋아 좋아. 훔쳐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일을 하러 오는 그러니까. 곳인데 먹으러 온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좀 일이 좀 힘들어 보이긴 하던데. 정신을 번쩍 들게 한 4박자의 노래. 힘들어요. 헬스장 필요 없다, 헬스장 필요 없어. 충남 보령에서 일손도 돕고 4박자의 매력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주산 골짜기의 청량한 계곡물 소리, 마치 소풍을 온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첫 시작부터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형 빨리 오세요. 아 형! 야야 무서워 무서워. 야 무서워. 아 이래서 충달이구나 이게. 오. 처음 믿고 따라요 저. 제가 4박자 다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막내를 먼저 보내고? 다리가 겁나게 부들거리더라고. 4박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야, 아니 네, 네. 분위기가 왜 이렇게 따뜻하지? 일은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먹고 시작합시다. 아니 근데 이례적인데 이거는? 계란을 아, 먹을 거부터요? 아야 얼마나 형이 웃겼으면 터졌겠니? 계란이 빵하고 어? 봐봐 봐, 이거를 좋아. 신성형 개그가 오, 제 취향이더라고요. 정말요? 또 막 좋아하시나 봐요. 오케이. 송화 소금에 달걀. 하나 못 참겠더라고요. 이제 그만 먹고 일합시다. 새참을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젓갈 동굴로 재탄생한 광산. 여기에 보관할 새우젓을 담가야 한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이 위에는 지금 물기가 없어요. 아~ 그래서 다 말라버려 노랗게. 이 위에 얼른 건 다 다른 동굴로 옮겨야 돼요. 이제 아~ 그 작업을 할 거예요. 이게 300kg래요. 300kg요? 어. 어마어마한 양의 새우젓을 큰 통에 나눠 담는 일부터 시작. 그런데 역시 마청이 농부 가수라서 잘 알더라고요. 뭐 오젓도 있고 육젓도 있잖아요. 네. 아, 신성신 이런 것도 잘해요? 한 시간 동안 일을 하면 추젓 60분인가? 와, 빨리빨리 해야지,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새벽비가 추젓추젓 절기를 적시네.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새우젓을 옮겨놓고 이제 동굴로 들어갈 차례인데요. 저길 다 같이 뛰어 뛰어. 근데 이 안에서 물이 받아진 걸 가지고 나와서 수분물을 만들 거예요. 동굴 안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더라고요. 여기에 각종 젓갈도 보관하지만 자연이 주는 보물도 있답니다. 이게 동굴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물이래요. 어, 이거 물 마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어떡해. 수질 검사까지 안전하고 게르마늄까지 함유된 물이라는데 이 좋은 걸 놓칠 수 없죠. 한번 마셔봤는데요. 우와, 어때? 빈 채로. 오. 좋았어. 나이스. 아야야. 아파. 뭘? 나이스. 여기다 담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 저기 통에다 담으세요. 예. 몰래 또 먹었어요. 아, 물이 청량해서 몰래 한 번 더 먹었는데 드셨네요. 아, 과요? 어. 아니야, 잘 녹고 있었어. 형님의 미래 아내를 다루듯이. 가자. 갑시다. 어, 야, 진짜 모르네. 네, 형님 먼저 가세요. 아, 이 물로 담가야 되니까. 의외로 윤성이 형이 멋있게 우와, 물통을 번쩍 들고 가더라고요. 헬스장 필요 없어. 근육 만들고 싶으면 앞으로 여기로 와야겠어요. 이렇게 일하다 보면 스타일도 달라집니다. 머리가 뭐해? 와, 이거 다 뭐예요? 아, 잠시만요. 형님, 잠깐만. 에이, 형님,
보기엔 되게 쉬워 보이다. 진짜 어려운 일이네요. 소금에다 하는 게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이게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몇 살 어리세요, 실례죠? 14살. 14살이요? 네. 왜 형제끼리 막 하다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왜 안 해요? 그냥 집에 가버리기도 하고 그렇지. 아, 그냥 일 하다 말고 가버려. 염도 20도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렇죠, 가만히 있어. 가만히 봐. 요. 서금만 어쩔 따라따라따짜.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걸 동굴 깊숙이 드러나야 한답니다. 이걸요? 아까 300kg이라고 그랬는데? 운전하느라 무슨 상관이야 이게? 골반이 빠지는 거야,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혼자서 평소에 다 하시는 거예요? 저거를 하나하나 그렇죠. 저렇게 다 옮기는군요. 이렇게 동굴 안에서 6개월에서 1년까지 숙성을 와. 시켜야 제대로 된 맛이 나온대요. 고생하셨습니다. 결승선 통과는 우리 남승민 군! 이야. 남성민 군, 네. 어떻습니까? 엄마, 나 챔피언 됐다! 한 번에 갑시다. 야, 네. 가자, 가자. 동굴에서 숙성시킨 신선한 새우젓과 여기에 빠질 수 없는 단짝 수육까지 정말 푸짐하죠? 아, 이 조합은. 네 박자를 보며 꿈꾸던 새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야, 이게 진짜 메인 하이라이트죠. 어우, 포기를 모르는 남자. 좋아요. 네 박자에게 찌양이거든. 찌양 선생님 보고 계시죠? 객지 생활하는데 힘든데 집밥 오랜만에 먹어보죠. 아, 진짜 밥만 맛있게 많이 먹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 먹어야 친구요. 오, 좋아. 자, 아, 먹겠습니다. 그렇지. 아따, 이 맛이지. 왜? 어때? 짠? 맛있어. 맛있어? 어머니 밥상이 맛있나? 여기 밥상이 맛있나? 하나, 둘, 셋. 아, 당연히 이 밥상이 올리네. 엄마 미안해요. 아이고. 미안하면 진짜 맛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솔직해야죠. 신청곡을 받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듣고 싶으신지. 우리 형이 하는 과정 중에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사내다웠거든요. 힘들게 멋있게 일하는 모습이 제일 남자다운 것 같아요. 그 나훈아의 산에 됩니까? 아, 됩니다, 됩니다. 아, 부탁드립니다. 밝았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자랑할 것 없어도 부끄럽지도 않아 한때 철없던 시절 당황한 적 있지만 소주 한번 마시고 사내답게 웃었다. 긴가민가 하면서 네 박자로서 첫 번째 일을 해보니 두 형제분을 제 마음에서 보낼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설이 내리는 겨울에도 감을 꼭 붙들고 있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밑에 보니까 감이 떨어져 있네. 아까워요. 감 많이 따주세요. 이거 먹어도 돼요? 예. 아까워. 이거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거. 그러네. 우와. 우와. 이야. 어머나, 홍시.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네 박자가 가니까 노래가 바로바로 나와요. 울엄마가 생각이 난다. 생각나. 자장가 대신 작가슴을 내주던 울엄마가 생각이 난다. 캬. 아, 좋다. 많이 받으십시오. 예.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예. 건강하세요. 예.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다시 일하러 가보는데요. 딸기야 비닐하우스에서 자라잖아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봅시다. 야,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야, 스드로 베리? 베리 나이스. 어우야. 먹어보세요. 저희 딸기 새콤달콤합니다. 전 타지대 비싸서 먹지도 못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상큼한 과즙이 가득하더라고요. 진짜 맛있다. 진짜 비싼 거니까 그만 드시고. 아, 예. 우리 아껴 먹어야 돼, 아껴 먹어야 돼. 이곳은 부부 두 분이 운영하는 농장인데요. 강종구 농민이 올해 처음으로 딸기 농사에 도전하셨답니다. 귀중한 만큼 성심성의껏 일하겠습니다.
딸기를 따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딸기를 당겨버리면 이게 꽉 눌러버리면 딸기가 상하기 때문에 위로 꺾듯이 잘 안 꺾이면 반대로. 저희가 사실 트로트를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마 잘 따실 것 같아요. 쓰라린 이별에 우는 마음. 아, 몇 번 꺾다 보니까 딸기가 이렇게 따졌네. 그러니까. 여기엔 일반 딸기뿐만 아니라 당도도 높고 크기도 큰 킹스베리 품종도 있었습니다. 와, 크기. 아, 나는 좀 딸기랑 잘 맞는 것 같아. 자신만만했던 윤성이 형에게 찾아온 손님. 잠깐만, 잠깐만. 지금 드론이 앉아있어. 가만히 있어. 어디에요? 그대로 멈춰라. 아, 목소리가 들어갔어. 어우, 형한테서 달콤한 향기가 났나 봐요. 역시 손은 눈보다 빠르다. 꿀벌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벌통이 있더라고요. 아, 네 박자는 벌벌 거예요? 떨었지만 사실 딸기가 열리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랍니다. 딸기 농장의 부부 두 분도 꿀벌처럼 열심히 일하셨다는데요. 우리 또 어머니 아버지의 처음 만난 그런 얘기, 스토리. 제가 직장 생활을 중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서 만났어요. 중국에서요? 네. 그 당시 만났을 때는 서로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한번. 굉장히 중요하죠.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인상이 안 좋았어요. 듣고 계신데. 제가 그 면접을 봤는데 떨어뜨렸어요. 사원을 뽑는데 저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떨어뜨렸어요. 이유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인데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요? 아, 그러고 나서 제가 2년 후에 다른 회사에서 면접을 봤는데 또 왔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바로 운명의 데스티니. 텐미 미 니 샤오더 텐미 미 니 디 샤오롱 카이자이 춘펑리. 다른 회사에서 상사와 직원으로 제외한 두 분. 그런데 어떻게 인연이 부부로 이어지게 된 걸까요? 통역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붙어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미운정, 고분정 그러고 이 정도면 나의 그 평생 반려자로서 충분하다. 특별한 인연이시죠? 네, 착한 거 밖에 없어요. 아니, 못생겼죠. 말씀은 그렇게 해도 중국에서 시작된 사랑이 한국까지 이어지고 20년 넘게 한 편이 되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딸기도 두 분의 애정을 담아 달콤하게 익었습니다. 일손도 돕지만 또 노래 선물도 해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예. 면접에서 떨어뜨렸는데 네. 지금은 제가 집사람을 너무나 사모하고 있어요. 아, 이거지 나온다. 사모라는 곡을. 이 셋 중에 사모라는 노래를 누가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 같은. 아이고! 오소서 님이요, 님이시요. 촉촉히 젖은 입술로 바람에 살짝이요 오소서. 낙순물에 머리를 감고 달빛 머리를 펴고 님이 오시는 길목에 서서 영화를 짠내 나도록 힘들었지만 고향에서 만난 분들의 환대와 달콤한 이야기들로 추억이 환해졌습니다.